정부 발표가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다니까. 상황이 아주 급박하대. 국민들의 동요를 막으려고 허위 뉴스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 뭐라고? 벌써 북한군이 창동 근처까지 와 있다는 거야. 국군은 계속해서 후퇴만 하고 있고. 아, 그럴 리가. 창동이라면 서울에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런데도 대통령은 안심하라면서 계속 헛소리만 해대고 있어.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거 그거 전부 다 가짜래.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녹음 테이프만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대통령하고 간료들은 벌써 다 서울을 빠져나갔대.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럼 국민들은 버려두고 저희들만 도망쳤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창동 전선도 무너졌답니다. 사파스를 터진 건 그저께 새벽이라는 거예요. 사장님 지시입니다. 지금 시간 이후로 신문사를 임시로 폐쇄한답니다. 상황이 아주 급박해요. 특히나 신문사에 적을 둔 사람들은 북한군이 노리는 제1급 대상자입니다. 어서 피난을 가세요. 곧 한강단이 폭파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서요! 아, 교환! 교환! 아, 7489번이요? 천태산 씨 집이요. 저 빨리요. 여보세요? 아, 형수님, 접니다. 형님은요? 아, 사무실에 나가셨어요. 아, 뭐라고요? 아, 이럴 때 나가 계시면 어떡해요? 형수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상황이 아주 급하게 생겼어요. 형님한테는 제가 연락할 테니까 형수님은 빨리 피난 준비하세요. 서두르세요. 아, 예. 어머니. 사람들이 다들 피난 가요. 세상에. 어머니. 사람들이 한강단을 넘고 있대요. 그럼 전쟁이 났다는 게 사실이냐 난초야? 우리 국군이 잘 막고 있다면서. 그게 아닌가 봐요 언니. 뭔가가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상해. 아, 이게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한쪽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피난을 가고. 어머니, 제가 밖에 나가서 자세한 걸 알아보고 올게요. 그래라, 어서 다녀와라. 아니, 아직도 이러고들 계시면 어떡합니까? 얼른 급한지만 챙겨갖고 나오십시오. 아니, 그럼 피난을 가야 한단 말인가요? 벌써 인민군이 서울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 짐은 챙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차에들 타세요. 한시가 급합니다. 아니, 일이 그렇게 다급해요? 그럼요. 더군다나 한강다리를 폭파한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길입니다. 한강다리를요? 네, 서둘러요. 빨리빨리. 한시가 급합니다. 소선 씨, 얼른 서둘러요. 아휴, 세상에, 이거 큰일 났구나. 대체 이 일 어쩌면 좋노? 난초야, 어서 짐 챙기자. 어서. 소선아, 너도. 민 사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어머님을 좀 모셔주세요. 전 가볼 곳이 있어요. 가볼 곳이라뇨? 아니, 이 와중에 어디를요? 아니, 소선아,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어디를 가, 가기를. 어머니, 아무래도 일국이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일국이? 이거사, 재미비가 있는데 어련히 잘 피난들 갔을까봐. 아니에요, 어머니. 가봐야겠어요. 날 찾고 있을 거예요. 먼저 내려가세요. 수원이나 대전, 대구나 부산도 좋아요. 어딜 가든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조선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뵐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 소선아. 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민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다시 뵐게요. 아니, 소선아. 소선아, 이거사.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애가 완전히 변해버리는구나. 마치 다른 사람 같아. 딱한 것 같아. 아휴. 소선 언니, 어떻게 해요? 낸들 알겠니? 아이고, 이거 민 사장님, 미안해서 어떡하오. 별일 없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자, 어느 도시든지
도착하는 대로 만날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떠나시죠. 한강다리가 곧 끊어집니다. 어서요, 보살님. 예.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언론은 믿을 게 못해. 기자놈들 말만 믿었다가는 정말 아이고 큰일 났을 거야. 야야야야 마! 죽기 싫으면 마! 이빨 속도 좀 올려! 다리가 부러진대잖아.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 사람들 때문에 꼼짝 달싹 할 수가 있어야죠. 야 비켜. 정말 안 비킬래? 빨리 비켜! 안 되겠어. 밀어붙여. 예? 아 뭘 밀어붙이라고? 차로 밀어붙여. 죽기 싫으면 난 지들이 비켜주겠지 뭐. 밀어붙여! 으이씨. 비켜! 비켜! 갈려도 몰라!